23부터 30부까지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죠. 왜 그러냐면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답을 고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독해력을 가장 적나라하게 물어보는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 빈칸에 남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요 주의만 보고 읽고 그냥 찍어라 뭐 그렇게 말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요. 최대한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이런 데다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이해하고 풀어야 돼요. 위에서부터 봐가지고. 근데 위에서부터는 좀 빨리 오다가 이 근처에서는 유심히 보고 특히나 뭐그 제가 항상 강조하는 표지판이 나오면 특히 역자의 표지판 나오면은 유심히 봅니다. 아시겠죠? You can buy a television at the store. So you can watch television at home. 그러니까 당신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려고 가게에서 텔레비전을 할수 있다. 근데 but이 나오죠? 세번딱 치고. But the television you buy is the television you watch. 그렇지만 당신이 사는 텔레비전은 당신이 보는 텔레비전이 아니다. and이 나옵니다. 그리고 television you watch is the television you buy. 그리고 당신이 보는 텔레비전은 당신이 산 텔레비전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Express that way. 그렇게 표현하면 It seems confusing. 좀 혼란스럽게 들릴지도 모른다. But in daily life, it isn't confusing at all.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혼동되지 않는다. Because we never have to think too hard about what television is.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텔레비전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아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And we use the word television to talk about all the various different parts of the bundle. 그리고 우리는 텔레비전이라는 용어를 모든 all the various different parts of the bundle. bundle 하면은 꾸러미입니다. 꾸러미. 어떤 꾸러미의 다른 part, 부분, 모든 다른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쓴다. 그리고 이제 여기 colon이 나오면서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All the various different parts of the bundle 하면서 뭐 꾸러미의 모든 다른 부분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얘가 나온 거 보니까 industry, TV 산업 그러니까 TV를 만드는 공장이나 뭐 그런 거 파는 사람들 content 하면은 TV 쇼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방송국들 and appliance 그리고 appliance는 그 TV 기계 자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가정에 쓰는 어떤 기계를 appliance라고 합니다. 냉장고, 뭐 microwave 또 뭐. TV 이 위에 보니까 우리는 텔레비전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런 인더스트리나 컨텐츠나 그리고 어플라이스 이런 다른 의미들을 지칭해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지? Language lets us work at the right level of something. 언어는 우리로 하여금 적절한 level 하면 범위? 수위? 좋습니다. 수위. 적절한 정도로 something을 가지고 work 일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쓸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마이콜론이 나와요.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죠? 세마이콜론이 나오는데, 세마이콜론은 뭐라 했죠? 컴마하고, 등이 접속사하고. 여기서는 뭐예요? 뭐, 여기 컴마하고, for 정도 되겠지. for. 왜냐하면, 그지? 왜냐하면, 컴마하고 for 해놓고, if we had to think about every detail of every system in our lives all the time. 만약에, 우리가 모든 시스템의 모든 디테일, 자세함, 자세한 거, 디테일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한다면 어디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with faint from overexposure 우리는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이 faint는 기절하다, 기절할 것이다. This bundling of object and industry, TV라는 기계하고 산업 자체를 a product and service and a business model 제품하고 service 방송 뭐 제작하는 거하고 그리고 business model 뭐 business model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렇게 막 쓰고 하는 건데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bundling 해가지고 텔레비전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건데 이런 게 텔레비전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People who collect and preserve rare first edition of books. People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고 여기까지 lay claim to 여기까지가 수로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보면서 이 사람을 수식해주고 있죠.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희귀한 rare first edition of books 첫 번째 개정판 그거를 preserve 모으는 사람들 collect and preserve 모아가지고 이제 수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and people who buy mass market romance novel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mass market romance novel 이거는 대량 생산되는 애정 소설 그런 거를 사가지고 Wreck the Spines 이거는 책을 보시면은 책 커버가 있죠 껍데기 책 껍데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풀을 바르잖아 글루 이걸 발라가지고 그걸 붙이잖아 100장인 100장 이렇게 딱 붙이잖아 그거를 이제 그 딱딱한 부위를 책의 spine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Wreck the Spine은 등뼈를 부수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책을 사면은 특히 페이퍼백 이런 거는 책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꽉꽉 눌러가지고 그런 거를 rack the spines라고 합니다. 그런 행위를 and give them away the next week. 그렇게 다 보고 give them away 준다는 말이죠. 다음 주에 주어가 길었는데 can all legitimately lay claim to the labor book lover. 이게 legitimately 이거는 이 사람들은 다 정당하게 lay claim to 주장하다. lay claim to인데 한 단어 바꾸면 claim. claim themselves as a book label lover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는데 주장하답니다 이거 주장하다 lay claim to 주장하다 the labor book lover라고 애호가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근데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 앞에 나오는 요지를 잡아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요지라는 게이 뒷줌에 나오고 있어요 뒷줌에 앞에는 좀 떡밥이라고 있어요 떡밥 고기를 잡으려면 떡밥을 깔아야지 그지 여러분들 모르죠 그거 낚시터 가면 팝니다 그거 그 먼저 던져놓고 고기들이 오면은 낚싯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잡는다고. 근데 이런 앞에 나오는 건 그냥 떡밥이고 이 뒤에 보니까 이런 어떤 단어를 가지고 한 단어를 가지고 bundling 묶는다는 거지. 많은 의미가 포함되는 걸한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지엽적인 부분을 지칭할 때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서는 TV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밑에 보니까는 Labor Book Lover 두 가지 부류가 나왔는데 희귀한 아주 비싼 책. 이런 건 비싸지. 굉장히 비쌉니다. 선생님도 뉴욕에 있을 때. 오서적 이런 것들을 파는 분들을 알았었는데 한 개에 몇만 불씩이에요. 옛날 책이나 뭐 옛날 유명한 작가들이 쓴 그런 편지 같은 거. 그런 서점들이 아직까지 다운타운 맨해튼 가시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사고 팔고 간다고. 이런 두 가지 부류죠. 하나는 아주 돈 많이 쓰시는 분들하고 하나는 그냥 돈 10불 주고 사가지고 다른 사람 다 주는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쓴다. 내용은 좀 어려웠는데 3번 보니까 ambiguity입니다. 여기 보시면 language lets us work at the right level of ambiguity. 언어는 우리로 하여금 쓸수 있게 한다. work 뭐 일하게 한다가 아니고 쓸수 있게 한다. at the right level of ambiguity. 적절한 정도의 ambiguity 하면 애매모호함입니다.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쓸수 있게 한다. 이건데 왜 이거라고 선생님은 찍었겠어요? 딴걸 넣어보니까 영 아니거든. 이거 넣어볼게요. 4번 discretion. discretion은 신중하게 행동하는 거 그런 거를 discre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적절한 정도의 신중함으로 우리를 이루할 수 있게 한다. 신중함이 아니죠. 그 여러 가지 단어를 뭉뚱그려 가지고 뭐 애매하게 쓴다는 얘기인데 discretion 이게 아니니까 지우고 popularity 이거 popularity는 유명함입니다. 유명함. 적절한 정도의 유명함을 가지고 언어가 우리가 쓸수 있게 해준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지는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지칭할 수 있도록 언어가 허락을 해준다. 쓸수 있게 해준다. 그거예요. 그 요지를 못 잡으면 못 푼다고. 1번은 consistency. consistency는 일치함. 일치함인데 여기다 넣어보면 language lets us work at the right level of consistency. consistency 이걸 넣으면 반대말입니다. consistency는 한 가지 단어가 한 가지 의미만 이렇게 1대1 대응이 될 때, 그거를 consistency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consistency 이걸 넣으면 적절한 정도의 일치성을 가지고 쓸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이거 literacy, 이거는 글을 쓰고 읽는 능력입니다. 그래가지고 language lets us work at the right level of literacy. 적절한 정도의 읽고 쓰는 능력으로 우리가 쓸수 있게 해준다. 이것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ambiguity,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ambiguity 뭐라고요? 불확실성, 불확실성. 애매모호함. 형용사로는 ambiguous, ambiguous. 오케이?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요지를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요지를 안 잡고 막 우기다 보면 어이 컨시스턴시 이게 될수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우길 수가 있다고. 근데 그 우길 수 없게 해놨죠. 요지는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번들링 돼 있는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엮여져 있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쓸수 있도록 언어가 허락해준다. 그게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요지를 알지 못하면 이런 문제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떡하자? 이런 문제를 풀려면 독해력을 기르자. 독해력을. 아시겠죠? 풀어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 buy a television at the store, so you can watch television at home.
But the television you buy isn't the television you watch. And the television you watch isn't the television you buy. Expressed that way, it seems confusing. But in daily life, it isn't confusing at all. Because we never have to think too hard about what television is. And we use the world. Television to talk about all the various different parts of the bundle industry, content and appliance. Language lets us work at the right level of ambiguity. If we had to think about every detail of every system in our lives all the time with faint from overexposure, this bundling of objects and industry of product and service and business model isn't unique to television. People who collect and preserve rare first edition of books and people who buy mass market romance novels, wreck the spines and give them away the next week can all legitimately lay claim to The Label Book Lover. 해봤는데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없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